퇴직연금 적립금이 도입된 지 11년 만에 150조 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1%대에 그쳐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4%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왔습니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추가 제재를 우려한 북한도 대북 제재에 협조적이라며 중국을 이례적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이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400만 명이 넘게 투표를 마쳐 사전투표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화요일보다 21.57포인트 오른 2241.24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8.68포인트 올라 626.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오른 1132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614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했고 중국 상하이 지수는 3일째 하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224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종가 모두 6년 만에 새 기록을 세운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라 기자. 네, 이한라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새해 역사를 썼어요.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 화요일보다 21.57포인트 오른 2241.24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이후 역대 최고치로 지금껏 한 번도 뚫지 못한 2240선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늘 지수는 외국인이 이끌었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출 실적이 발표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외국인은 2조 원에 달하는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지난달 마의 22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에서 이제 벗어난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게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행진도 힘을 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더해 자사주 소각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화요일보다 1.38% 오른 227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상위 주등도 동반 상승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3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DB는 지난해 12월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7%로 내렸는데 한 번 더 하향 조정한 겁니다. 다만 내년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가계와 기업 심리가 개선되면서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1분기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여행,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 적자는 88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여행객이 크게 줄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입니다. 직장인들 노후 대비책이죠. 바로 퇴직연금인데요. 지난해 1년간 수익률을 따져보니 연 1.5%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못한 수익률인데요. 퇴직연금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낮았다던데 정확히 어느 정도였나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58%였습니다. 지난해 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 1.63%보다도 낮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1년 전보다 0.5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시적 배당형 상품은 수익률이 2.31%포인트나 급락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처럼 낮아진 원인은 무엇이죠? 네, 최근 수년간 지속된 저금리 여파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수익률은 계속 하락하는데도 운용 수수료와 자산 관리 수수료 등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사들이 가져가는 비용은 그대로 유지된 점도 수익률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퇴직연금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퇴직연금을 노후소득으로 쓰지도 못한다면서요? 네, 지난해 수령한 퇴직연금 계좌는 약 24만 개였는데요. 이 중 연금식으로 선택한 계좌는 3,700여 개, 전체의 1.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일시금 수령이었습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3억 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일시금 수령은 1,930여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안 되는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들인데요. 금감원은 경기 침체와 퇴직 후 자영업 등을 위해 목돈이 급한 가입자들이 노후를 포기하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게 전국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낮다는 걸 의미하는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혜지 기자. 네, 강혜지입니다. 강 기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4% 초반까지 하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실거래 신고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2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월세 부담이 전세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1월 4.6%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3.6%로 가장 낮고 종로구가 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6.4%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월세 공급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최근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전월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환율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월세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늘면서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월세 가격을 낮추거나 보증금을 조정하는 분위기도 전환율 하락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한국감정원은 전월세 전환율 하락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혜지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사실상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도 추가 제재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대북 제재에 협조적이라며 중국의 태도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권지담 기자의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행동에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협조하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제3국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If you can't take care of it or you simply don't want to take care of it for your own internal political reasons, we will. We'll sanction them through third country sanctions.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등 중국의 태도는 조중관계의 근본을 무시하고 있는 망동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조중관계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최근 미국의 협조적인 중국 정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중국을 비난한 건 미국의 추가 제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중국에 대한 경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권지담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 최근 부모님을 위한 효도용 선물로 안마의자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해약과 관련한 불만이 많았는데 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인재 씨는 지난 3월 초 5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렌탈했습니다. 안마의자 설치 후 사흘 만에 제품에 이상을 느껴 업체에 제품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위약금과 등록비, 물류비 등의 명목으로 120만 원이 넘는 교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배짱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했죠. 저희한테 인도돼서 설치된 제품에는 성능상 문제가 확연하게 있었고 기능이 동작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제품을 교환을 요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위약금 문제를 들고 안마의자의 인기와 더불어 소비자 불만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마의자 렌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한 해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불만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 관련이 가장 많았고 품질 불만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불만으로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나 등록비 등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잔여 월 임대료의 10% 정도만 위약금으로 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에 따라 남은 월 임대료의 최대 30%를 요구하는가 하면 위약금 외에도 등록비와 물류비로 최대 4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실제로 구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 얼마나 되는지 업체별로 좀 꼼꼼히 비교를 해본다든지 또 그 제품을 먼저 체험을 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을 상대로 해지 위약금과 부대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할 때 소비자들에게 중요 사항을 사전 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9.4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와 비교해 사전투표율이 2배를 이미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내일까지 이틀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7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롯데쇼핑이 상암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 지난달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상암동 DMC역 인근 부지 2만여 제곱미터를 롯데쇼핑에 매각했지만 이후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4년 넘게 쇼핑몰 건립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롯데는 서울시에 상암동 쇼핑몰 건립 인허가 절차를 밟아달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역직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온라인 해외 판매액은 7,7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국가별 판매액은 중국이 6,2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 판매액은 화장품이 5,900억 원으로 1위였습니다. 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수산물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4월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증가한 2억 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김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5% 급증한 1억 6,680만 달러로 수출 1위 품목인 참치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이 PCA 생명 인수가 금융위의 승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인수로 미래에셋 생명 자산은 33조 4,100억 원으로 늘어나 ING 생명을 제치고 업계 5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의 5세대 커넥티드카 T5가 글로벌 협력 대표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SK텔레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에서 5G 커넥티드카 T5가 최우수 혁신 파트너십 전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최고조로 치달았던 상황에서 외국인이 바이코리아를 지속한 게 무엇보다 고무적입니다. 이들의 바이코리아는 또 코스피의 고점을 점점 높여왔고 역대 최고치마저 갈아치우는데 주력부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죠.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화요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코스피의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 뉴스 프리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